신라 천년의 문화를 재현시키는 경주 불국사 복원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1968년 문화공보부가 2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이 복원공사는 그동안 고증과 발굴 등 기초작업과 부속 목조 건물의 복원을 끝내고 지금 대웅전 측면에 청원교, 백운교와 칠보교, 연화교 외 돌란간 공사가 한창입니다. 우리결의 5대 문화유산의 하나인 불국사 복원 대역사는 오는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국보급의 정동기 유물 11점이 전라남도 화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의하면 낭랑시대 이전인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유물은 화순군 도곡면 구재천 씨가 발견한 것으로 청동검, 청동도끼, 청동세문경 등입니다. 수출산업에 이바지할 세한정밀공장이 서울 구로동 제3수출단지에서 준공됐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라디오를 포함한 각종 정밀기기를 제작해서 연간 130만 달러어치를 미주 지역과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하게 됩니다. 각종 훈련에 사용되는 총과 탄약이 대구에 있는 동기화공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올해 8만 정의 칼빈형 공기소총, 수평 쌍발, 플라스틱 탄피 등을 만들어서 전국 각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물론 향토 예비군 각 직장 중대 전술 훈련용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기 스스로 땀을 흘려 겨울 속에 열대 식물원을 가꾸고 연간 500만 원의 소득 목표를 세운 새농민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시 북구청에 근무하는 정수호 씨는 공무회 여가를 이용해서 지난 1969년부터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파인애플 농원을 가꾸어 올해 500만 원을 목표로 부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일꾼입니다. 한편 농촌에서는 농가 소득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새로 개발된 너비 380cm의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닐 자체가 넓고 투명한 이 새 비닐하우스는 작물 성장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주능아라고 불리며 일반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정신박약 어린이들이 특수교육으로 세상의 밝은 빛을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에 자리잡은 이곳 희애인학교에서는 정신박약 아동들에게 그들이 가진 숨은 능력을 발굴해서 최대 한도로 키워주며 각종 특수교육을 통해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수 고복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일제하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을 노래한 다양살입니다. 내가 온 차도 기만